안녕하세요. 도시농부 만덕직입니다. 오늘은 11월 26일 화요일이거든요. 오전에 비가 오고 지금 오후에 약간 개는데 지금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내일까지 비가 오고 기온이 또 급속하게 떨어진다니까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겨울철의 먹거리 쑥갓 또 상추 지금 얼지 않고 지금 잘 자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제가 그 미니 하우스를 만들 겁니다. 예. 온을 해가지고 얘들이 겨울을 날수 있도록. 그래서, 맛있는 상추를 수시로, 꽃상추하고 적상추하고 뭐 있거든요. 수시로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보온 관리에 신경 여기는 부산 남부지방이라 영하 많이 떨어지진 않지만은 그래도 얘들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은 걸지 않도록 그렇게 키워볼 작정입니다. 만드는 과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 있는 이 꼬랑도 청경채, 얼갈이 배추, 비터 이렇게 세 종류를 심어 놨거든요. 여기도 하우스를 미니 하우스를 덮도록. 나머지 대파라든지 시금치라든지 월동 작물 때문에 마늘, 양파 이거는 그대로 오지에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니하우스 활대입니다. 요즘은 플라스틱 넣네요. 플라스틱으로. 전에는 쓰다 남은 게 쇠로 된 활대인데 지금 편리하게 플라스틱으로 또 나옵니다. 계속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사이즈가 한 1m 20 정도 되겠네요. 네, 1차적으로 겨울에 먹을 수 있는 상추 동류, 쑥갓 등 염록세 채소를 겨울에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미니 하우스를 완성하였습니다. 주변에 남는 벽돌이 있어서 주변을 돌렸거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잘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